네,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단기 반등세 모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이 유망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실적과 긍정적 이벤트를 보유한 종목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본론석에 앞서서 최근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미국 고용 관련한 일관성 없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미국 고용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은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9월 이후 지수가 지속적 하락한 상태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국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와 관련된 우려감은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 방향성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과 유가 그리고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한데 연휴 중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의 영향으로 달러와 강세, 유가 강세가 나타난다면 시장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고 10월 시장 반등 기대감은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직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이 약세장 성격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지난주 후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대형 제약제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아무래도 장기간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많아 매물벽이 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실적을 발생하며 유가와 환율에 민감하지 않다는 특징이 매력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달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관계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공략법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10월에 있을 글로벌 하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 역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0월 20일부터 4일간 유럽 종영 하케가 진행되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맙 병용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임상 1상 최초 공개 예정인 보로노이와 이중항체 임상 1상 결과 발표 예정인 ABL바이오와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인 GI이노베이션 등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지금 매크로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적 호전 예상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유망한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3분기 53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510억 원대인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은 북경한미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분 생산원가 절감과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한 판관비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미약품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MSD의 기술 추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관련해 100억 원 이상의 추정되는 마일스톤 수령 전망에 따라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올해 7월 식약처에 임상 3상 IND를 신청한 바 있어 승인된다면 임상 3상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 1개월간 연기금 주도의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추세 상승 전환 시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